제가 셀카 찍는 꿀템 알려드릴게요. 여행 갈 때 이것만한 꿀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두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진짜 대박인 여행 가방입니다. 제가 유난을 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유난 떨어가지고 정말 써보세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채모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처음으로 진짜 오랫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여행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아 뭔가 짐 싼 거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뭔가 자잘한 여행템들보다는 진짜 작정하고 꿀템들 준비했다 나 저거 궁금했다 하는 것들 제가 신박한 거 진짜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여행 갈 예정이 있거나 여행 그냥 대리만족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요 캐리어 보면서 저거 너무 예쁘다 색깔 이러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 이 브랜드 캐리어를 처음 써보는데 비단이라는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캐리어가 특별할 게 있나 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캐리어 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캐리어의 생명은 바로 바퀴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러그 위에 있는데도 바퀴가 진짜 자유자재로 너무 잘 돌아가고 안에 내용물도 너무 신기한 게 기본적으로 옷걸이도 들어있고 이렇게 파우치 형태 같은 거를 다 뺄 수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 가서 툭 걸어놓고 스킨케어 파우치로 써도 되고 공간 분리도 잘 돼 있고 보면 섬세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거 있는 것만 봐도 양옆을 딱 들어서 짐을 들 수 있게 해놨고 여러분 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여기 딱 보잖아요. 이거 들면은 이 캐리어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짐 붙일 때 이거 몇 킬로 정도 될까 막 걱정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캐리어에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열고 여기를 브레이크를 딱 걸어두면은 움직이질 않아. 너무 신기해. 컬러도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번 여행 때부터 이 캐리어를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 캐리어가 원래 조금 어두운 컬러들이 인기가 많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딜 가나 어떻게든 다 기스나는 거 똑같고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 가는 거 내가 딱 사진 찍었을 때 나랑 컬러 맞게 사진에는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기스난 거 그래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진짜 안 보여드릴 수 없는 저의 돌레란 베개입니다. 제가 하도 이 베개를 호텔 갈 때마다 갖고 다니니까 어떤 호텔 직원분이 아 정말 아끼시는 베개인가 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다른 베개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어깨도 안 아프고 잠자는 것도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템포 이후로 정말 유일하게 좀 정착한 베개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여행템을 보면 진짜 눈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행용 보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쇼츠에서 보고 정말 한 2-3개월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뚜껑을 톡 하고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요 많은 거를 내가 여기 담아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신박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용물만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거를 짜주면 이렇게 내용물을 쓸 수 있다고요. 진짜 너무 좋죠? 저는 여러분 원래 작은 파우치 같은 거에 이제 폼클렌징이나 이런 거 짜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해서 예쁘게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꿀템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완전 기다렸다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량도 되게 다르게 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이 다르잖아요. 그거 맞게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했는지 신기해 죽겠어.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이거는 하나 구매해 두세요. 그 다음 여러분 진짜 여름 수분크림이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진짜 매년 여름마다 꺼내 쓰고 있는 토리든의 다이브 인 수딩 크림입니다. 사실 이미 여기에 담아놨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너무 여러분 직업템이죠. 근데 제가 진짜 더워질 때마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이어가지고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제 진짜 정착 크림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수분 수딩 그 자체여가지고 제가 여기 마스크팩도 되게 쟁여놓고 쓰는데 이 크림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밖에서 잘 때마다 갖고 다니는 크림이에요. 아 밖에서 잔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제가 혼자 막 여기저기 이제 가는 거를 조금 즐겨가지고 하여튼 갈 때 때마다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크림이 울릉에서도 엄청 자주 보이잖아요.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랑을 받는 크림인데 저는 또 수부지 복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월 5월부터 8월 말까지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진짜 매년 쓰는 거라 확실히 내가 언제 제일 잘 쓰는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부지가 또 겨울에는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절에 제일 잘 쓰는 것 같고 조금 추울 때 이럴 때 쓸 때는 이것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뭔가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레이어드해서 써주던가 하고 있어요. 아쿠아 수딩 제형이 인데 바르고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섯 가지 분자 크기가 다 다른 저분자 히알루론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 속부터 채워줘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층층이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 진짜 그 수분력이 되게 남달라요. 바르면은 시원하게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열감도 진정이 되니까 뭐 이 여름에 쓰기에는 진짜 딱이지 않나 싶어요. 진짜 가볍게 쓱쓱 발리고 기름광이 아닌 은은한 수분광이 올라오면서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오늘도 화장하기 전에 이거 한 두세 번 덧발랐거든요. 근데 화장 밀린
질리는 거 전혀 없고 뜸 이런 거 없이 진짜 화장 잘 먹어요. 보습이랑 수분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게, 보습이라는 건 여러분 수분 채운 거를 얼마나 좀 오랫동안 유지하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림에 보습에 좋은 성분, 거기에 진정에 좋은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이 크림은 뭐 호불호 없이 진짜 아무나 누구나 쓰기 좋은 크림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게 여행 갈 때 진짜 딱인 게, 여행 가면 물 바뀌면서 진짜 피부 결 망가지고 예민해지는데 그때 피부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쿨링감, 수분감, 진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봄, 여름 여행 간다 그러면 제가 계속 쭉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팩 어떤 거 하기 전에도 이거 듬뿍듬뿍 발라주고 하시잖아요. 떼어냈을 때 그 진짜 촉촉함이 남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8월 여름 휴가철 맞춰가지고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이번에 진짜 세트 대박이에요. 그 압축 파우치로 유명한 브랜드 브랜든 아시죠? 제가 예전에 여행 갈 때도 브랜든 파우치로 챙겼었는데 이번에 브랜든이랑 토리든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이게 구성 진짜 대박이에요. 요 자 타입 수분크림 하나, 그리고 요 튜브 타입 수분크림 하나, 그리고 요 브랜드는 하프하프 멀티 파우치까지 들어있는데 8월 한 달간만 요 전부를 2만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런칭 4일 동안은 더 큰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주면은 사는 사람이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파우치는 말 그대로 멀티 파우치여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생활 발수 기능이 말 그대로 멀티예요. 사실 뭐 저는 워낙에 이거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브랜드까지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끈적이는 거 싫고 가볍지만 수분감은 정말 탄탄한 크림 써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여름마다 몇 번을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아 그리고 레몬아들 또 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토리든의 알바생으로 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8월 5일 날 1일 알바생으로 올리브영 강남타운점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선물도 드리고 저를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강남 쪽에 있는 레몬아들은 잠깐 오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월요일이어가지고 레몬아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오신다면은 제가 사랑을 진짜 듬뿍듬뿍 드릴 테니까 시간 되는 레몬아들은 잠깐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떨려요. 그 다음 레몬아들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랜드미 드라이기. 제가 정말 이거 써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다이슨이랑 진짜 비슷한데 너무 가벼워. 제가 여러분 다이슨 드라이기도 거의 색깔별로 있고 막 에어랩부터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갈아탈 정도로 너무 가벼운데 그거 잘 말려지고 머릿결도 안 상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챙겼습니다. 저는 꼭 어디 놀러 갈 때 드라이기를 챙겨가는 게 호텔 드라이기나 그런 걸로 말리면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잘 마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는 꼭 챙기고 하나 여러분 제가 셀카 찍는 꿀템 알려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여기에 딱 껴가지고 나는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은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조명. 아니 진짜 원래 이런 거 사면은 되게 허접스럽고 이상한 것만 많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 챙겨 다니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조명 귀엽고 실용성 대박이어가지고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 셀카봉 하나 챙겼어요. 어디 갔을 때 약간 삘 받아가지고 릴스 찍고 싶거나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놨어요. 그 다음에는 페이스 타월. 제가 사실 집에서도 수건을 얼굴에 막 잘 안 쓰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더 쓰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을 수 있는 페이스 타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이렇게 닦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닦는 거? 그 다음은 여러분 보조 배터리 준비했어요. 이게 다른 거를 아예 챙길 필요가 없고 여기에 선이 다 있어가지고 마음껏 골라서 여기서 쓰면 된다고요. 앞에 배터리 남은 양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실용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컬러도 너무 예쁘고 무겁지 않아가지고 제가 요새 가방에도 아주 꼭 챙겨다니는 템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요새 제 힐링템인데 일단 요 에어맥스. 저는 여행 갔을 때 노래 들으면서 책 읽거나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에어맥스가 주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챙겼고 그리고 여기 귀여운 성경책을 하나 챙겼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새 일기를 쓰는 일기장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감사한 것도 쓰고 너무 힘든 것도 쓰고 하는 일기장인데 저는 확실히 손으로 쓰는 뭔가가 주는 느낌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행 갈 때는 꼭 챙겨 다녀요. 특히나.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액세서리 함인데 여행 갈 때 이것만한 꿀템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귀걸이도 넣고 목걸이도 넣고 정말 작게 안전하게 액세서리 갖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꼭 챙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귀엽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은 여러분 물갈이 필수템. 저는 여러분 해외고 국내고 여행 간다 하면은 가리지 않고 요 샤워 필터는 꼭 챙기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쿠팡에서 샀는데 너무 좋았던 게 요렇게 딱 패키지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들고 왔다가 가면은 나는 여행 완료.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발리나 동남아 이런 데 갈 때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발리 가서 진짜 세상 태어나 이렇게 얼굴이 뒤집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발리를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 그 유럽 갔다 온 친구들도 필터를 안 갖고 와가지고 머릿결 다 상해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막 샵에 관리받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리는 주민 웅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는 요거 여러분 구달에서 나온 클렌징밤 미니어처거든요. 제가 이 구달에서 나올 클렌징밤을 테스트 그니까 나오기 전부터 썼었어요. 진짜 써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진짜 내가 클렌징밤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촉촉하게 세안이 되고 진짜 뭐 세정력은 말할 거 없어가지고 이거 주셨길래 이거 챙겼습니다. 구달 청귤라인 스킨케어는 제가 아이패치 말고는 크게 안 써봤는데 그 똑같은 라인으로 클렌징밤 나온 거거든요. 정말 써보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요 치약 칫솔 세트예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어디 좀 작품 같은 거 있는데 놀러 갔다가 너무 예쁘게 해서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쓰는 치약과 칫솔이 있지만 여행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딱 챙겨가요. 요 작은 거에 들어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칫솔이랑 치약 그리고 치실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이건 완전 올인원 팩이지.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두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게 캔김치예요. 제가 이거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볶은 김치인데 너무 짠맛 안 나고 그래도 약간 프레쉬함도 느껴지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 나가면 김치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으로 챙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두 번 갖고 다녔거든요. 파우치로 가져가는 것보다 캔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것도 먹을 거 챙겼는데 이거 재경이가 보내준 트러플 김인데 제가 원래 트러플을 좋아하는데 이긴 맛있다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엄청 바삭하고 저한테는 간이 좀 세기는 한데 그래도 맛있어 가지고 좀 생각날 것 같아서 두 개 챙겼어요. 그 다음은 요 소독 티슈. 아니 제가 여러분 약간 유난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막 정리하는 거를 잘하고 그러진 않는데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먼지 있거나 어디 그냥 남이 쓴데 진짜 모르는 사람 그런 거에 약간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바닥 닦고 먼지 닦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챙겼어요. 여행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페리티의 압축 파우치. 유튜브에 보면은 압축 파우치 하면은 브랜드 제품 엄청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거 캐리어 보면서 압축 파우치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옷이 거의 한 8벌 들어있어요. 8벌. 9벌인가? 좀 여름이라서 얇은 옷이긴 하지만 요렇게 많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옷 압축 파우치가 제일 필요하긴 한 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벌러지게 딱 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요렇게 요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압축이 착 된다고. 너무 짐이 확 줄고 옷만 볼 수 있어서도 편해가지고 제가 이거 크기별로 다 샀잖아요. 하트 뭐 좋으면은 거의 깔별로 크기별로 다 사. 그 다음 여러분 여기 거 하나 꽂히면 그렇게 사대요. 진짜 대박인 여행 가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페리티 거기 팝업 가가지고 이렇게 메보고 산 건데 제가 이걸 딱 한 순간? 내가 지금 가방을 맨 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 수납력이 대박이에요. 앞에, 뒤에, 진짜 안에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분리해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여행 가면은 핸드폰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뭔가 자잘한 동전 같은 거 다 따로따로 분리하면 좋은데 진짜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얇은데도 어깨가 아프지가 않다. 저는 밝은 옷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컬러로 샀어요. 진짜 편하게 여행 때 아주 뽑을 가방이에요. 그리고 안 보여드리면 서운한 저 이제 영양제 파우치를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여행 간다는 거는 과식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티움 3개 챙겼고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잔티움 마켓 하고도 너무 좋은 피드백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맛에 마켓 한다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디뉴 유산균. 그 다음에는 아침마다 먹고 있는 키킹의 글루타치온. 진짜 글루타치온 이것보다 맛있는 거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함량 좋은 건 당연하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는 이제 지겹겠다. 오니스트 콜라겐.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여름에 꼭 올려두세요. 거의 생귤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확실히 콜라겐, 글루타치온,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으니까 피부가 약간 늙기를 좀 거부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먹는데 지금 나 늙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요 리언스 엔자임 효소. 제가 효소 자주 먹진 않는데 여행 가면 또 과식하니까 가끔 소화 안 될 때 있어가지고 효소 하나 챙겼고 그 다음에 너무 부을까 봐 이거 기분 전환도 챙겼어요. 그리고 요거 해피티 혈당 케어. 요 여수 언니가 만든 건데 제가 이거랑 그 알약 같은 것도 샀는데 요거 밥 먹기 전에 그냥 혈당 관리하려고 챙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세인트 존슨 워트 데일리 마음 영양.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약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호르몬 영양제인데, 저 처음에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하다, 무슨 기분까지 영양제를 먹으면서 저러니 했는데 먹으니까 약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우울할 때나 생리에서 막 기분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럴 때 드셔보세요. 저는 진짜 효과를 봤어요. 말 안 해도 지금 아시겠지만 당연히 100% 내 돈 내 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히녹의 스프레이. 요 히녹 스프레이는 여러분 저희 집 곳곳마다 다 있는데, 꼬물이 쉬아 냄새 이런 거 제일 잘 잡아주는 1등. 이게 여러분 편백향이 오래가는 제품은 아닌데 진짜 확실하게 불필요한 냄새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게 성분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뿌리는 거니까 특히 더 제가 유난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유난 떨어가지고. 근데 진짜 성분이 좋아서 그냥 꾸준히 뭐 바꿀 생각도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물나라의 샤워시트. 바디워시도 챙겼지만 여행 가가지고 뭔가 옷 갈아입기 전에 샤워하기 조금 그렇고 빨리빨리 하고 나가자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가방에도 자주 챙기고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챙겼습니다. 이거 여름 꿀템이니까 보이면 써보세요. 이거 900원밖에 안 해요. 그 다음은 레모나드. 여행 때 진짜 빠질 수 없는 페미닌 티슈예요. 이거 바솔 제품인데 제가 요게 꼭 특정 제품 아니더라도 요런 거를 항상 좀 구매를 해놔요. 여행 갈 때나 그날에 외출할 때는 사실 이런 게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그 요 페미닌 티슈도 챙겼고, 그리고 정말 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러브유의 팩. 이번에 유자팩으로 챙겼는데 확실히 여름이니까 유자팩에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진정이랑 이번에 지수랑 여행 갔을 때도 언니 혹시 팩 있어서 당연히 있지, 내 것도 있어서 당연히 너 것도 있지 이랬더니 사실 언니가 갖고 올 줄 알고 안 갖고 왔다며. 그만큼 제가 여행 갈 때 꼭꼭 챙겨 다니는 팩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행 가서 피부가 막 뒤집어지거나 엄청 안 좋아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서도 관리를 해주고 제가 막 효율충 이런 거는 아닌데 뭔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행동하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피부에 미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챙겼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겔 마스크가 있지만 이 러브윤 팩은 촉촉함이 진짜 남달라서 제가 이거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 다음은 플로나 바디크림 미니어처로 챙겼어요. 제가 원래는 괄사도 꼭 챙겨 다녔는데 그 두피괄사는 사실 챙겨 다니거든요. 근데 바디괄사를 여행가서까지 하기 좀 그래가지고 요렇게 크림 챙겼고, 요 수면 그 양말이거든요. 요거 챙겨가지고 다리에 바른 다음에 이거 끼고 잡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 셀룰라이트 크림은 그 혈행 개선 그리고 붓기 이런 거에까지 진짜 임상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리 무거우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 여행 필수템은 당연히 모자. 이거를 왜 챙기냐면 여러분 제가 가서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행 마지막 날 올 때는 그렇게 모자를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챙겼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도 썼고 한동안 되게 자주 쓰는 모자인데 지금 머리 망가질까 봐 푹 누르지는 못하지 진짜 가볍고 통풍 잘 돼서 여름에 쓰기 좋은 모자예요. 그 다음 마지막 여행템은 바로 이 조명이에요. 그럼 제가 이 조명을 요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켜고 요렇게 눌러주면은 그 치는 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져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해놓고 은은하게 해놓고 30분 딱 맞춰놓고 자면은 정말 꿀잠이 솔솔 와요. 근데 또 제가 불 안 켜고 자거나 어디 여행 가면은 진짜 혼자 되게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챙겼어요. 이거를 지수가 선물해줬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저는 여러분 너무 궁금한 게 여행 가서 다들 혼자 잘 주무세요? 저는 진짜 혼자 잘 때 그 이상한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조명 같은 건 안 켜면 처음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저를 지켜주는 조명. 지수야 진짜 고마워. 이거 나 진짜 인생 꿀템이야. 레모나들.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되게 큼직큼직한 템들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행을 여러분 한 번씩 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거를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여행 가기 전에는 진짜 필요한가? 아 굳이 가서 뭐 일할 시간만 뺏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때도 있는데 막상 가면 얻고 오는 것도 많고 내가 거기 놓고 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레모나들도 너무 요즘 지친다 힘들다 하면은 여행 가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진짜 영상 되게 편하게 찍었는데 보는 레모나들도 저의 편함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항상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